자, 토요라이딩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새로운 번짱 따신님을 모시고 갑니다. 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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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십니다. 번짱님입니다. 예, 노크입니다. 노크입니다. 백마입니다. 백원입니다. 1%입니다. 자, 간만에 대성암 울퉁바위 왔는데, 이제 코스를, 이제 일반인 코스와 고수들 코스로 이제 정했어요. 고수들은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이거 석필입니다. 석필. 환경 전혀 문제 없어요. 고수들 코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또 재밌게 여기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이제 어려운데 이쪽으로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넘는 방법이 있어요. 과연 고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지 흥미진진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백마 해설위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멋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자, 이제 따시님이 첫 번째로 일반인 코스로 간답니다. 본인은 중급이라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인 코스라고 평가 절하를 해버렸죠? 아, 일반인 코스로 무난하게 갑니다. 오! 일반인 코스로? 일반인 코스에서 저런 실력을 보이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일반인이 저러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을 갖다 구사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 담아 치때 그 사기, 방구치 때 그 사기 담아하고 좀 비슷한 거죠. 예. 사기 담아죠, 예. 자, 이제 루크님은 이제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코스로, 오른쪽 코스를 선택했죠? 예, 여기서 볼 때는 왼쪽이지만, 예. 토요번개 예. 다 코스죠? 예. 토요 팀들은 좀 약간 실력들이 무시무시하죠? 한 방인가요? 지나갑니다. 인간미가 이렇게, 인간미가 저렇게 없으면은, 예. 여기 이제 우리가 손님이 안 붙어요. 박수는 쳐주지 마. 한 방에 성공했습니다. 예. 백마 해설위원, 이거 우리가 MTV에 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중계방송을 하는 거는 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예. 구독자들이 이제 선호해 주셔갖고 힘이 됩니다, 그래도. 예. 지금 뭐 그나마 구독자들의 힘이 예, 큽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로 이제 이겨냅니다 우리는. 자, 겨울빛님 잘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좋고요. 한 방인가요? 한 방이. 야, 이분들 아.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요. 아, 아까 자, 따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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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밸런스만 잡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이쪽이 더 쉬운 거 아닌가요? 이쪽이 밸런스만 코스 잡으면 코스 설정을 잘못해준 것 같아요. 아, 일반이 코스가요 이거? 아, 성공입니다. 아, 등산 해결 피해서 아주 여유 있게. 토마스님. 아, 이 방탄이 긴장을 일반인 토마스님은 사실 어디로 갑니까? 아, 그쪽으로 글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가 안 빼지. 머리 잡아. 배구님. 배구님도 요즘 실력이 아주 많이 들었어요. 칭찬을 못해요. 스님. 토마스님이 이제 슬립이 나지 오늘? 불안불안하신 분이죠? 토마스님이 이제 예, 불안을 벗어났어. 자, 루피님. 아, 이쪽이 아닌데? 이쪽. 아, 이쪽이 아닌데? 못 먹어도 곤데? 자, 배구님.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막 오니까. 어, 됐어. 예, 살렸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자, 다시 루피님. 상급 코스. 님. 토마스님이 이제 간헐적으로 잘 타기 때문에 간헐적 고수로 이제 여기서 불리고 있고요. 또 그렇죠. 너무 거기만. 따시님이 이제 일반인 코스로 갔는데 일반인 코스가 더 힘들다고 하네요. 거기만 넘으면 돼. 그렇지. 끝났어. 이야. 끝났어. 겁나 잘 타네. 나는 이리 한번 넘어. 알았어. 어, 불안. 거기야. 자, 루피님. 오, 상급 코스예요. 루크님 초절정 코스에 도전합니다. 님. 아, 토마스님 간헐적 고수인데 어떤 땐 잘 타 칭찬을 못해. 루크님 초절정 코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기 표시된 곳 절로적. 카스님 실력이 줄었어요. 자, 보시면은 저 첫 번째 코스를 일반인들이 넘어오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어요. 살렸고요. 대구님 살렸고요. 좋아. 불안하더니 결국 사고 칩니다. 자, 루피님 간만에 두꺼비 알 도전.
오, 방탄도 없이 땡입니다. 다시 다시 돌번 짱 다시님 신중하게 올리고요. 아, 아니? 오, 급격. 누크님, 한 방에 끊어버렸습니다. 아, 루키님 올라왔고요. 아슬아슬하고요. 어, 성공했어요. 어, 멋있습니다. 루키님 다시님 성공각 나왔고요. 아, 다들 잘 탑니다. 예. 백마 선수, 백마 선수 성공 경험이 있나요? 대구님도 한번 해봅니다. 방탄 믿고. 오! 열피님? 오! 어우! 뭔가 좀. 성공입니다. 안 돼, 다시 된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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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쿠님? 저기 능선을 타야 되네요. 어, 좋아요. 백마 선수가 작전이 안 좋아. 그님 안정적이에요. 아, 좋아요. 가볍게 성공했습니다. 그님 대우님도 작전을. 잠깐 오른쪽. 오케이. 잘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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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요. 쫄았어요. 자, 쫀 표정. 나 쫄았어. 어, 고양반 때. 그 조향 미션입니다. 코스 이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자, 사람 이름 줘. 여기로 총괄해서 다시 저기로 올라가야 되고 소나무가 방해를 해요. 예, 네. 조향 미션입니다. 소나무 쳐다보는 순간. 다시님, 작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보지 말고 길을 보세요. 자, 이제 올라갔고요. 땡입니다. 아, 이게. 대구님. 대구님. 아, 쉽지 않아요. 네. 어렵죠? 다시님 과연 실패입니다. 저 소나무가 소나무 때문에 아 쉽. 방해 방해가 되는 방해가 돼. 오, 좋아 좋아. 오오오오 될 뻔했어. 오 바위 가운데 소나무가 있는 바가소. 바가소? 바가소. 돌과 소나무가 있다 해서 돌솥바위로 부르자. 결정이 났어요. 돌솥바위 미션입니다. 조향 미션이에요. 마지막이 저 소나무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수구리 성공했습니다. 핸드링 반칙이라고요? 다시님 좋아요. 아이 필살기 출발이 되나요? 일단 성공인데 핸드링 반칙을 안 하고는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 돌솥 코스. 오, 나이스. 됐어. 아, 또 핸드링. 자, 소나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로 지금 정했어요. 예. 아, 너무 어렵게 만든. 아야, 씨. 어, 그렇지. 바로 왼쪽. 새로운 조향 미션. 새로운 조향 미션입니다. 돌솥 코스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깊어. 부진을 약간 하고요.
왼쪽을 바짝 쳐야 돼요. 아, 이러면 닿았죠. 안 돼, 안 돼. 아, 호핑으로 안 닿고 올라가겠다. 아직까지 세계 최초 살아있어. 돌포커스. 와요. 됐어, 됐어. 와요. 어,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또 루크님이 성공했습니다. 아. 아이고 씨. 아이고 씨, 아이고 씨는 이제 실패했다 이런 그 전문 용어죠. 형님. 자, 돌아서 어떤 작전을 쓸 것이냐. 좋은 작전이에요. 닿았어요. 닿았어요. 헤딩, 헤딩으로 때립니다. 일반인 백만지. 간혹 가다가 의외가 있는 잘못 들어갔죠? 살릴 수가 없어요. 푹신푹신해서. 미션이 이렇게 될 듯, 될 듯 해야 재밌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입니다. 일단, 루크님이 소나무 안 닿고 올라가서 성공을 했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될 듯, 말 듯이에요. 지금 계속. 아! 아! 안타까워요. 아. 루크님 잘 빠졌고요. 아, 어려워요. 자, 그게 이 바위 사이에 그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고요. 돌과 소나무, 돌솥바위. 루크님 일반인 토마스님 엉켰어요. 같은 똑같이 생긴 메리나 이바이크 엉켰습니다. 알려줄게. 자, 등산객이 아예 없는 코스고요. 자, 등산객이 아예 없는 코스예요. 한가진 곳. 등산객 1도 없는 한가진 곳 없어요. 일반인 토마스님, 오늘은 본인이 자기가 일반 가시니 루크님만 성공을 했고요. 따시님 마지막 공격. 오케이, 됐어. 가. 아, 안 돼.